마지막. 해결 잘해줬습니다. 지금 3세트 들어서 네. 뭔가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선수. 실수만 줄여주면 지금 오늘 경기에 괜찮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옆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다시 한번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3세트는 계속해서 이상철 선수가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운도 지금 따라줄 때 그렇죠. 한 세트를 꼭 따내야 오늘 경기 좀더 이어나갈 수 있고요. 네, 자, 3세트 와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많이 보여주면서 득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같은 생각으로 네. 네,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음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연속 3점을 만들어냈고요. 표정에서 뭐 그대로 드러났던 네. 이상철 선수의 모습.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와, 네. 네. 옆돌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분리각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마음껏 아, 네. 튀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땅콩 배치 좋아졌습니다. 네. 또한번 옆돌리기. 이번에는 짧은 쪽이죠. 이렇게 장타까지 먼저 기록합니다. 뭔가 조금 뒤늦게 시동이 걸린 듯한 느낌인데요. 네. 분명히 자신감이 조금씩 더욱더 붙어지고 있는 이상철 선수. 네. 자, 지금 고민보다는 확실한 선택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뱅크샷 시도하지 않고. 네. 옆돌리기로. 아하, 오. 키스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5점을 만들어내면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